양녕대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양녕대군의 폐쇄자와 폐쇄자 이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량 청소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자녀가 불량 청소년인지 아닌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나 불량 소녀 아니거든요. 불량 청소년들도 제 부모 앞에서는 착하고 순진한 척하기 때문에 부모는 평생을 키우면서도 속습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의 일생을 공부하다 보니까 불량 청소년의 모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참 난 아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세자궁에서 매의 우는 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스승 이레가 말하였습니다. 세자마마, 세자궁에서 매를 키우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 참, 난 매란 새를 본 적도 없어요, 스승님. 그럼 저 매는 누구 것이옵니까? 아, 그 동생 충룡의 것입니다. 나 아닌데. 이 한 가지 사건으로도 양녕의 사람됨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 참, 요새 애들 안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양녕이 이같이 된 데는 태종의 교육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사람은 학자의 머리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머리가 있음을 부모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부모들은 머리 나쁜 아이에게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자식 인생을 망칩니다. 너도 노력하면 돼. 알았어? 1등, 1등해야 돼. 제가 청소년들을 많이 가르쳐봤는데 공부머리가 아닌 애들은 아무리 가르치고 다구쳐도 발전이 없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 공부머리가 아닌 아이들은 차라리 예술과 스포츠, 무술, 기술 등으로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당시 조선시대엔 오직 글공부밖에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충녕과 같은 천재형 소년과 비교하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네 언니는 잘하잖아. 그런데 넌 왜 그래? 그러나 태종은 사사건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충녕의 영특함을 칭찬하며 양녕과 비교하며 무안을 주었다고 합니다. Oh, no.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됐던 일입니다. 너의 학문은 어찌 충녕만 못한 것이냐? 이것도 많은 신하들과 양녕의 스승들 앞에서 이렇게 동생과 비교하며 망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공부를 싫어하는 양녕을 분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 말이었겠지만 이건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정말 기분 더럽네. 충녕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한 양녕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감으로 일부러 사고를 치며 방탕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폐쇄자 될 것을 미리 직감하고 있었을 듯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사고치다가 폐쇄자가 된 후에 양녕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녕이 폐쇄자 되고 충녕이 세자가 된 사실을 문귀라는 신하가 양녕에게 가서 통보를 해준 후 돌아오자 태종이 문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슬퍼하거나 단식하던가? 문귀가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양녕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슬퍼하거나 단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다시 묻겠다. 제가 슬퍼하거나 단식하던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사옵니다, 전하. 태종은 좀 안심이 되었지만 그러나 좀 섭섭했던가 봅니다. 세자가 그 모양이니 오늘 이렇게 된 것이다. 어찌 알아서 잘못을 뉘우치겠는가? 태종은 유배가는 양녕에게 노비들과 양녕이 사랑하던 첩 어리를 함께 가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어리는 엄청난 미인이었는데 원래 중추원 부사 곽선의 첩이었으나 양녕의 눈에 들어 양녕의 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첩을 뺏은 것이지요. 양녕은 어리와의 사이에 아주 예쁜 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닮았으니까 예쁘겠지요.
양룡은 한강나루를 건너며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단식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불효를 범하였으니 언제나 다시 전하를 배울고. 그는 경기도 광주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평민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사냥이나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룡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배 생활하는 주제에 전송이란 노비에게 기녀를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아니되옵니다, 나으리. 양룡은 성을 내며 전송을 때렸고 전송은 할 수 없이 권류아라는 기생을 양룡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때는 이미 태종이 왕위를 세종에게 넘겨주고 상왕이 되었을 때인데 태종은 양룡의 소식을 듣고 기생을 들이게 한 자들과 기녀 권류아 화안월 등을 가두었다고 합니다. 정말 개벌은 난 못 주는구나. 자유롭게 살라더니 또 간섭이시네. 세자짜리 뺏긴 것도 분해 죽겠는데. 이에 열받은 양룡은 분을 참지 못하고 한밤중에 편지를 남겨놓고 담을 넘어 도망쳤다고 합니다. 사료에 의하면 아차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태종은 이 소식을 듣고 근심과 한탄으로 식사도 전폐하고 즉시 광주로 사람을 보내 양룡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나 사람이 될꼬. 그런데 이 일로 양룡의 유모인 약장과 김할로의 첩 가이 등이 양룡의 첩 어리에게 내가 세자의 앞길을 막더니 세자 인생까지 망치는구나 하면서 구타했다고 합니다. 나으리 안녕히 계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밤새 아차산에 올라가 술을 마시던 양룡은 산에서 내려와 집에 돌아와 어리의 죽음을 알고 심히 슬퍼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어리야, 내가 죽다니. 진작 좀 잘하지. 태종이 양룡을 부르니 그는 저물역에 도송에 들어와 부끄러운지 옷소매로 낯을 가린 후 상황을 비웠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쳐야 날 불러주시는군. 어휴, 자식이 아니고 웬수여. 하지만 야단을 맞고 방에 들어온 양룡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악기를 타며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가야금을 치니까 잘 안 되네. 옆에서 이를 본 내시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어휴, 정말 타고난 전성은 고치기 어렵구만. 태종은 양룡에게 사고 치지 말고 사냥이나 하라고 매 세 마리를 주어 보냈는데 얼마 후 사냥하다가 광주 아전의 첩을 보고 그의 첩을 억지로 뺏으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나으리. 양룡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함이 이 같으니 나는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 않다. 잡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때 세종은 이렇게 그를 두둔했다고 합니다. 정욕을 금하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성군답지요. 그 후 태종이 서거하여 온 백성들이 슬픔에 빠졌는데 양룡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풀을 뽑게 하고 농부가를 부르게 하고 농을 주고받으며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 양반이 부친상 당한 분 맞어? 또한 민가의 개를 빼앗아 사냥을 즐기는 등 부친의 죽음을 애도하는 빛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야, 토끼가 맞으면 물어와, 워리! 설마 그럴 리가? 이 말을 들은 세종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찌 아들이 아버지 상중에 그런 짓을 하겠는가? 세종이 내관을 보내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물으니 양명은 하늘에 맹세하며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이 불량 소년의 특징은 거짓말하면서 맹세를 잘합니다. 아, 여보시오, 내가 미쳤소? 하늘에 맹세코 안 그랬소? 그런데 백성들을 불러 증언을 들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소인이 직접 보았사옵니다, 전하.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자기 집을 꾸몄는데 인부 한 사람에게 소주를 지나치게 먹여서 죽게 했습니다. 과음으로 사망한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고을 현감 박고가 이 사건을 조사하자 양룡이 원한을 품고 박고를 모함하며 처벌하라는 글을 세종에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말미에 만약 이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와 전하와의 관계는 멀어질 것이옵니다 하며 왕을 협박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신하들은 양룡의 불충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니 속히 잡아들여 신문하라고 참소합니다. 양명을 국문하옵소서 전하. 세종은 풍문으로 신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일은 형제간의 일이 아닌가. 다시 거론하면 그대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하여 잠잠케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양룡은 쉬지 않고 사고를 쳤는데 심지어 아들 이해의 첩을 빼앗아 아들이 분을 이기지 못해 우라병이 생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병이죠. 그래서 술김에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양룡의 악행이 계속되자 세종께 탄원하여 양룡을 벌로 다스리라고 간언합니다. 양룡대군을 벌하시옵소서 전하. 하지만 세종은 형 양룡대군에 관한 대신들의 참소를 듣지 않았고 나중엔 이런 분부를 내립니다. 양룡대군의 일로 아뢰는 자가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사실은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죽을 때 절대로 양룡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내 형 양룡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세종은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형제 사이의 죄는 덮어주고 혹시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면 뇌물을 써서라도 빼내주려 한다. 한 나라의 임금이 친형 하나를 감싸줄 수 없단 말인가? 그리고 고륙의 진영을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같은 형제, 부하, 사돈이라도 수틀리면 제거했던 아버지 태종에 비하면 한없이 너그럽고 착한 임금 세종 덕분에 그는 세종이 승하한 이후 12년이나 더 살고 타계했다고 합니다. 내 동생 세종은 정말 성군이 맞아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심이 어떠하오.